2차 전지는 들고 가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최근에 정부에서 2030 배터리 계획을 세워서 2030년까지 투자를 40조 원 이상 하기로 했거든요.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2050년까지 시장이 굉장히 커질 예정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네. 2차 전지는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드론에도 들어가고요. 네. 미래 모빌리티라고 항공 모빌리티 이쪽에도 2차 전지가 들어가야 되고요. 모든 게 다 2차 전지로 통일이 되네요. 그래서 2차 전지 시장은 앞으로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2차 전지 쪽, 소재 쪽 이쪽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고요. 이 친환경화 하려면 2차 전지가 필수거든요, 사실 또. 그래서 이 친환경의 핵심적인 섹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신고가인데 눌림목 줄 때 사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하는지. 지금 사시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눌림목 주면은 들어가고요. 2차 전지 중에서 지금 지나치게 비싼 종목들은 많습니다. 근데 2차 전지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소재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세요. 지금 소재요? 예, 지금 양극재는 비싸요, 사실. 에코프로빔 대표적인 양극재 소재잖아요. 에코프로빔은 예, 그럼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저는 비싸다고 봐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빔 같은 경우 조정을 더 좀 줘야 되고요. 이 양극재 소재, 음극재 소재 그쪽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대기업 중에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뭐 천보도 괜찮죠. 저평가되어 있고요. 천보. 네, 천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캐펙스가 늘어나는 회사입니다. 아까 얘기한. 네. 줄 때 살펴보라고 했는데 저점을 잡는 법이 있으세요? 이 다이아몬드 같은 기법을 오늘 제가 갖고 나왔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고수가 쏜다. 네, 치킨 나갑니다. 네, 평균 PBR을 보면 되는데 몇 년 평균 PBR을 될까요, 과연? 맞춰보세요. 객관식으로 좀 줄여주세요. 한 다섯 개 정도? 1번 1년, 네. 2번 2년, 3번 3년, 4번 4년, 5번 5년. 아직 한 방치로 남았다님, 5년! 맞나요? 딩동댕. 축하드립니다. 제일 먼저 맞히셨어요. 보통 산업 사이클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3년에서 5년 주기로 산업 사이클이 흥망성쇠를 걷거든요. 5년 평균을 보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 한 산업 사이클이 5년이에요, 평균적으로. 네. 5년치 평균 PBR 보시면 이제 가운데가 노란색 선이에요. 노란색 선 이하에서 공략하시면 됩니다. 대형주들 보시면은요, 이 대부분 다 이 평균 PBR 이하에서는 더 이상 잘 안 빠져요. 그러니까 기관외인들이 매수하는 손대는 이런 종목은 굉장히 잘 맞습니다. 나머지는 보통 중소형주들은 테마로 많이 움직이니까 이른바 작전한다고 하는 것도 많잖아요. 안 맞으면 막 튀어나가고 막 이러는데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다 보세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시면 평균 PBR 이하에서 반등 나옵니다. 평균 PBR 상단에서는 빠져요. 선생님, 평균 PBR 밴드는 어디서 네. 확인할 수 있나요? 각 증권사 HTS 보면 이렇게 기업 분석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HTS 중 활용하기 어려운 분들은 네이버 증권 보시면은요, 거기서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네. 이 5년 PBR 밴드를 이용하시면은요, 절대 안 물려요, 여러분들. 오늘 진짜 굉장히 중요한 팁인데, 충분히 조정된 주식을 공략하시면은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너무 좋은 팁이었다, 이건. 네, 방송을 보시다가 다이아몬드를 캐는 왕손 송기훈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버리고 버텨야 할 섹터는 무엇인지, 이번에는 미래 사회를 위해서 좀 돈이 몰리는 두 섹터를 한번 붙여볼까 합니다. 바로 자율주행이랑 로봇이에요, 여러분. 자, 어떤 거를 버려야 할까요? 광수킴님은 자율주행을 버려야 한다. 또 외대맘을 홍대는 건대님은 로봇을 버린다. 그리고 서부겸님 로봇, 주식인 로봇, 소동님 로봇. 로봇이 맞네요, 버릴게. 또 근데 또 저는 이렇게 또 반대로 나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이번에. 제가 버릴 섹터는 자율주행. 자율주행 버린다고요? 예. 아니, 지금 다들 충격받으신 것 같아요. 당연히 로봇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는데 반전으로 완전 자율주행을 정리해야 한다고. 네, 자율주행 시장은 아직 개화가 안 됐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까지 유아기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자율주행이 달 여행만큼 어렵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자율주행은 보통 레벨 5단계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반드시 조작에 가담을 하는 레벨 3단계거든요, 사실 지금은. 레벨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자율주행 시장에 자동차의 2%밖에 안 돼요. 크지가 않아. 최소한 4단계로 넘어가야지만 자율주행 쪽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구조인데 이 네. 4단계까지 가려면은 약 2030년도나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자율주행도 한 번에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자율주행도 저는 이번에 좀 반등을 이용해서 한 번에 정리하는 게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자율주행에서 이 라이다 관련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정리를 굳이 할 필요는 없고 기대감만 갖고 있는 이 자율주행이 많아요. 사실은 테마성으로 움직여요. 이런 거는 좀 정리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근데 사실 그냥 저희가 생각했을 때 자율주행은 이미 일상에 스며든 기술이고 로봇은 좀 더 멀었다고 보통 생각이 좀 들거든요. 보통 보면 이제 공상과학을 너무 많이 보셨군요. 안드로이드 로봇 막 그죠? 휴먼 안드로이드 로봇. 휴먼 로봇이라고. 근데 로봇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들 음식점 가면 음식 배달하는 것도 로봇이고요. 그다음에 공장 가면 왔다 갔다 하는 레일 달려서 딱 로봇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가정의 청소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느끼지만 이미 로봇은 현실에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아니 요즘 술집에서 로봇이 서빙해준다. 그렇죠. 예. 빕스에서 로봇이 우동도 말아준다. 예, 맞습니다. 커피도 타주고요. 그렇구나. 네, 산업용 로봇 역사는 이미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숙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 그럼 오히려 그 로봇 중에서도 좀 매수를 할 거면은 산업용 로봇 쪽을 그쵸, 매수하는 맞습니다. 게 좋아요? 네, 산업용 로봇 쪽. 왜냐면 AI는 너무 많이 나갔고요. 마찬가지로 AI는 뭐 제가 보면 2030년, 2050년이 나가야 가능하고 일론 머스크 있잖아요. 테슬라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도 차세대 먹거리도 로봇을 찜했잖아요. 현대도 지금 회사를 인수했죠.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로봇 회사를 인수해가지고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로봇에서 그러면은 고수님이 생각하는 대장주? 탑픽 종목? SPG라고 감속 모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관절이나 어떤 이동할 때 로봇 이동해야 되잖아요. 모터가 필수잖아요. 일본에서 그동안 전량으로 수입했는데 감속 모터는 이걸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사실은 2023년을 준비하라. 어떤 섹터를 버려야 하고 또 버텨야 하는지 이번에는 수출의 대들보인 두 섹터입니다. 조선 대 철강. 소동님은 철강 버려야 한다고. 둘 다 버리고 싶다. 둘 다 물려 있으면 둘 다 버리고 싶을 거고 하나만 물렸으면 하나만 버리고 싶을 것이고 진짜 이것도 반반이네요. 자, 정답 공개해 주세요. 정리할 섹터는? 바로 철강입니다. 철강은 왜요? 철강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이 가장 좋아요. 그게 문제, 가장 큰 문제예요. 하반기부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뭐 호철, 흰남로 아시죠? 그것 때문에 약 4천억 좀 피해를 받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 철강석 가격이요. 고점 대비해서 지금 30% 이상 빠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에 속하거든요. 철강 중 경기가 좋아야지 뭐 자동차도 많이 팔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다음에 철강이 들어갔는데 철강석 가격이 고점대에서 빠지고 있고요. 또 내년에 마찬가지로 더 빠질 예정이에요. 경기가 안 좋으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철강석 가격입니다. 철강 현철이 좋아했는데 현철 동선화 연단 그리시면 돼요. 철강은 그러면은 경기 민감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경기가 좋아질 때 다시 줍줍해야 돼요? 지금 금리를 계속 올렸잖아요. 지금 금리를 올리다가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올리고 좀 멈출 예정이거든요.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당연히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확장을 시키죠. 그리고 한참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경기가 돌아가거든요. 그 사이에서 좀 공략을 고민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사실 반등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정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조선은 버텨야 된다. 왜 버텨야 될까요? 조선 같은 경우는 벌써 10년 동안 안 좋았어요. 2012년도가 가장 피크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가치 대비 지금 4분의 1 토막이 나와 있어요. 조선. 그동안 조선업의 가장 큰 문제는 저가 수주였습니다. 이 도크를 놀리면은요 손해가 커요. 적자 수주를 해요. 적자 수주를 한 거를 올해까지 계속 납품을 했거든요. 그게 납품이 올해로 다 끝나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선별해서 받거든요. 수주를. 선별해서 받아서 고가 수주를 받습니다. 그 신조선가라고 그래가지고 배를 만들 때 이 조선 가격이 있어요. 배를 만드는 가격이. 신조선가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선별 발주를 받아요. 선별 발주.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제는 조선주는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다. 올해부터
조선업종이 턴어라운드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 같은 경우는 이번 3분기에 흑자 전환이 됐어요. 그럼 교수님 조선주 중에 어떤 거를 좋게 보세요? 그건 이따가 제가 꼭사주에서. 교수님, 예. 치킨을 먹을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예. 고수가 쏜다. 맞춰보세요. 조선주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뭐가 있을까요? 말씀하세요. 여러분 네 글자. 실적 턴어라운드는 일곱 글자. 오, 답 나왔네. 자, 정답 발표해 주세요. 수주장고입니다. 수주장고가 적정 수주장고라는 게 있어요. 조선업종은요, 아까 얘기했던 도크. 도크를 놀리면 굉장히 손실이 커요. 적정 수주장고를 갖다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에서 판가름이 나요. 아. 그러면은 2년을 갖고 있으면 적정 수주장고거든요. 2년 이상의 수주장고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주장고가 2년 이상, 3년, 4년이면 높을수록 좋아요. 지금 국내 조선주 평균 수주장고 그러면은? 2.5년에서 3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종을 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수주장고가 2년 반에서 3년치. 길면은 지금 4년치까지도 예상이 돼 있어요. 그럼 사실 조선주는 지금도 끌고 가도 되는 거예요? 사야죠, 없으면. 진짜 다이아몬드죠. 오. 이렇게 계좌 복구를 위해 정리해야 할 섹터들과 또 버텨야 될 섹터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버텨도 된다고 하신 섹터 있잖아요. 네 개 있잖아요. 어디에다 좀 비중을 더 실으면 좋을까요? 이 네 가지 중에. 1등은 조선, 2등은 친환경, 3등 2차전지, 4등 로봇. 이렇게 나누겠네요. 전체 계좌 중 비중 같은 경우에는요, 중장기 하더라도 보통 한 20에서 25% 이 정도, 4분의 1을 안 넘는 게 좋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아무리 좋다고 해도 100% 완벽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4분의 1 이하에서 비중을 넘는 게 가장 좋다. 예. 여러분 꿀팁 진짜 많이 나갔어요. PBR 이건 꼭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이거 주식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주식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요. 이것만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다이아몬드를 캐는 왕손 송기훈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주세요.